왜 간제수가 비치지? 간제수의 소송이라. 왜 비치, 간제수 소송이 비쳐요. 아, 그래요? 제가 이번에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.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이혼할 때 지금 재산 문제가 제일 많이 커요. 성격상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혼하는데 좀 이거 좀 안 좋거든요. 원래 아니 너무 안 좋아요. 제 지금 와이프랑 사람 말 갈구고 아 지금 아니 남자답게 좀 어떻게 기준 피게 좀 해주는 것도 없고.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혼 중 소송 중인데 아니 바람 핀 것도 없는데 저 바람 폈다고 아니 장모님이 아니 이상한 장면 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혼할 때 그 재산 있잖아요. 그 재산 분할 다 포기하라고 하네요. 아니 솔직히 아니 제가 바람 핀 거 아니고 그냥 저 지금 별거 상태잖아요. 별건데 좀 외로워가지고 애들 좀 보려고 동창애들 보려고 동창 모임 갔다가 옛날 근데 제 짝꿍이었던 여자애 만나가지고 따로 술 한잔 했는데 그 진짜 아무 일 없어 보였는데 술 한잔 한 거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바람 핀다고 그 이혼할 때 너 이거 사진 있으니까 이혼 사유로 네가 바람 핀 거 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재산 그 다 놓고 가라고 막 그런 식으로 협박하셔가지고 아 이거 분명 협박이에요.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혼 아니 지금 바람 안 폈는데 자꾸 그렇게 몰고 가니까 불안하잖아요. 이혼 제대로 될 수 있을런지 그게 지금 그게 궁금하네요. 이혼할 수 있어요. 제대로 할 수 있어요. 왜 그러시냐면 벌써 원래는 이혼을 했었으면 8월 달에 이혼을 했었어야 돼요. 이번 8월 달에. 근데 조금 그게 이혼이 좀 늦어진 것 같네요. 근데 천하 없어도 내 11월 달 음력을 말하는 거예요. 11월 달에 분명히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살지를 못하고 문서에 도장 찍을 그런 게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 내가 올해 내년까지는 내가 금전적으로 세워나가지 않으라는 수준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소송을 건다 뭘 한다 할지라도 당신한테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불리하지는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아내분을 잠시 들여다보니까 아내분이 너무 문란해요. 응? 정말 가정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 근데 조금 끼가 좀 많다 그래야 될까요? 끼가 많고 또 내 진짜 남편을 알기를 정말로 못같이 한다 그래야 되잖아요. 어? 딱 그 짝이에요. 그래서 딱 이런 말 있죠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내가 정말 참다 안 돼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 본인이요. 대답하세요 김혜원. 네 맞습니다. 근데 당신한테 뭐 내 재산을 뭐 누가 뭐 혹시라도 뭐 장모님이 아까 뭐 누가 뭐 자꾸 뭐 사진 하나 찍어서 협박하신다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내가 봐도 당신은 바람 피워본 적이 없어요. 내가 봐도 그래요. 맞죠.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데서는 아무 하자 없고 이것은 그 와이프가 시킨 게 아니라 장모가 사이에 돈이 욕심이 나서 욕심이 나서 또 본인이 순진하잖아요. 아니, 순진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너 네가 있는 돈 못 가져가
다 두고 네 몸만 가. 예, 예, 맞죠. 그쵸. 근데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. 장모가 새해를 잘 못 봤어요. 착할 때는 착하지만 이분이 한번 본을 말하는 거예요. 네. 고집이 셀 때는 항소 고집했다가 내 재산 한번 지킨다면 끝까지 지키는 성격이 있어요. 그래서 장모가 이렇게 협박을 한다 해서 내가 정말 친구하고 술 한잔 먹었을 뿐이지 내가 바람 피운 게 없거든. 그러니까 나한테 바람 피운 게 없기 때문에 증거 뭐 잡힐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. 그죠? 잡힐 게 뭐가 있어요, 제가. 아무 지금 솔직히 아니 그냥 바로 만나긴 했어요. 근데 그냥 술 한 잔만 먹자고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술 한 잔 마셨는데 그거 어떻게 지나가다가 제가 그 동네에서 솔직히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. 오래 살았는데 그리고 친구들 다 아는 얼굴이고 여자애도 그 옆에 짝꿍이었었는데 걔도 그 동네에 오래 살아가지고 다 아는 얼굴이었는데 아 그 술 한 잔 마신 거 가지고 어?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못 만나가요 진짜 아까 얘기한 친구처럼 아 그리고 제 와이프도 솔직히 제가 아 걔한테 당하고 산 거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밤늦게까지 술 타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 제가 꾹꾹 참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늦게 들어와서 저한테 신경질 부리고 저 깔아 뭉개고 많거든요. 근데 꾹꾹 참다가 정말 작년에 진짜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혼하자고 했어요. 그랬더니 뭐 잡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이혼하자고 하네요. 근데 아니 문제는 아 지가 뭐 얼마나 집에 집안 재산에다가 돈을 댔다고 제 재산 반절을 달래요. 아니 이혼 뭐 위자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위자료 줘야 한다면은 줘야하긴 하는데 아니 이거 나머지 것까지 이거 다 뺏어가려고 하니까 아 왜 장모님이 그냥 술 한잔 먹는 거 하나 그냥 사진 찍어놓고 그걸로 협박을 하니까 아 속이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올려다가 지금 이렇게 왔어요. 속 끓일 필요 없어요. 이혼은 아. 깨끗하게 될 거고 본인이 원한 대로 재산 다 뺏기지 않을 거고 장모가 헛다리 잘못 짚었어요. 그죠 맞아요. 응? 그랬으니 올해 장모가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꼴이 돼버렸으니까, 지금 막, 흥분에 강분을 해서,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만 하셔도 돼요. 말씀. 얘기냐면, 뭐, 본인이 이긴 싸움이 되니까, 본인이 이긴 싸움이 되고, 또, 서로 상의 이혼도 깨끗하게 보이지, 나쁘게, 또, 길게, 질질질질 끌게 보이지는 않아요. 안했기 때문에, 너무 두 분 다 성격이 너무 안 맞고, 그러니까 와이프도 본인 보면 나 그만 살고 싶다. 딱 그 짝이고, 본인도 이제 더 이상 가정에 꾸려나갈 적이 없다. 딱 그 짝이거든요. 단지 여기서 장모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, 장모도. 본인 바람 안 폈다는 거 알아요. 근데 재산을 갖고 탐나서, 돈에 탐나서, 돈에 눈이 멀어서 본인 갖고 협박을 하는데, 협박에 이렇게 넘어갈 그런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겁 안 먹으셔도 돼요. 지금 겁 먹고 내 재산 뺏길까봐 되게 불안해 있는데 불안 안 하셔도 돼요.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내년 1월달까지는 깨끗하게 정리될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두 발 쭉 뻗으시고 장모가 무슨 협박을 하시든 하려면 하라.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. 그냥 그쪽에서 미쳐서 뒤져버리게. 알겠죠? 내년 1월달이요? 네.